김종인 씨가 눈치가 좋거든요. 뭐 이게 천재지 딴 게 천재일까요? 혼자 나왔어? 저, 저 어. 아, 제가 혼자 돌아다닙니다. 이거 위험한데요. 험 없다. Hello, hi. 아빠띠. 예, excuse me. 예. I want to rent a car. 자, 그리고 표현을 하나 외워서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진짜 천재적인 신의 한 수인 게 해외 가면 얼마나 긴장이 많이 돼요. 불안하고. 근데 내가 문장을 외워서 말이 통하면 그러면 긴장도 풀리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잖아요. 아, 그러면은 영어도 더 잘 들릴 거고 일도 잘 풀리겠죠. I want to rent a car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뭐뭐 하고 싶다. I want to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I want to 한 다음에 to를 넣어야 되는데 to를 빼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I want to rent a car. I want to rent a car. 그래서 발음을 wanna 해가지고 한 번에 외워버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뭐 먹고 싶다 그러면 I wanna eat 하면 돼요. 응. 그 다음에 가고 싶다 그럼 뭐라 그래? I wanna go 하면 되겠죠. I wanna go. ID and credit card. ID and credit card. 크레딧 카드? Yes. 국제전화죠? 어?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비자 or MasterCard. 비자? Yes. 아. 여권 꺼내겠다. 여권 있는 빚을 꺼내는 거 아니에요? 크레딧 카드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크레딧 카드가 뭔지. 이런 돌발 상황에서 외워두면 좋은 문장이 뭐가 있을까요? What is that? What is that을 쓰면 뭐 다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는데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 이제 그게 뭐예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What is that? How much? This one. Four days. How much? 이걸 진짜 문장으로 말해보면은 How much is it? 이렇게 되겠죠. How much is it? 쿠주 김미어 군네. 기부미 군. 디스카운트. 예, 디스카운트. 오케이, okay, I try. Please. 너무 귀엽죠? 지금 퀴즈 김미어 굿 레이트를 적어왔어요. 그 할인해줄 좋은 가격 줄 수 있냐? 퀴즈 김미어 굿 레이트. 그걸 적어가지고 바로 딱 이렇게 써먹잖아요. 내가 할인을 받을 거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문장을 준비해서 온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그걸 실제로 이 정신없는 상황 막 긴장되고 영어를 막 알아듣는 막 이런 긴장된 상황에서 그거를 실제로 써먹은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진짜 막 천재가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Price was $359.80, so minus discount. Thank you. 엄청 많이 했어. 진짜.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한국에서는 뭐 렌트카 빌릴 때 뭐 싸게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미국은 이런 게 되나 봐요. 실제로 제가 책을 읽었는데 와튼 스쿨 교수님입니다. 이제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이분이 쓰신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이 책에 보면은 되게 기가 막힌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핵심이 뭐였냐면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한 다음에 따지지 말고 물어보면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고 막 업그레이드 비행기 같은 것도 좌석을 막 1등석 그리고 뭐 호텔 같은 것도 방을 더 비싼 방으로 업그레이드를 받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종민 씨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상대방을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되게 기분 좋게 해주잖아요. 그죠?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잖아요. 막 이렇게 싱글벙글한 얼굴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직원이 자기 선에서 이렇게 할인을 해준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능력입니다. 자 보세요. 먼저 할인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문장을 준비했고 그거를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줘서 실제로 써먹은 다음에 할인 혜택까지 받아낸 겁니다. 뭐 이게 천재지 딴 게 천재일까요? I just need to make card only copy. Only copy. Okay. Yes. I just need credit card. 아 Visa. 크레딧 카드. Yeah. That one. Money? Cash okay, cash? but card only copy. Yeah. In case anything happened to car and you just leave, we have to charg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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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그러니까 돈 빼는 게 아니라 이걸로 계산하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카드 한다 이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 카드만 빌려주십시오. 예. Okay. Okay. 아 참 김종인 씨가 눈치가 좋거든요. 눈치가 빨라요. 아 약간 뭐 이런 것 때문에 카드를 달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눈치를 채버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영어를 다 알아들은 건 아니야. 근데 표정이나 몸짓 그죠? 비언어적인 표현들도 전달이 되잖아요. 그때 그거를 김종인 캐치를 한 거예요. 근데 한국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영어만 딱 집중을 하는 거야. 영어만 그러면은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려고 하나 눈치를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단어가 들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한 상황에서 관련된 단어가 오히려 들려버릴 수가 있어. Are you returning to airport? Airport? Or here? Airport or here? Are you returning to airport or here? 이렇게 썼는데 ing면은 뭐만 중이다 아닌가요? 아 이게 ing가 뭐뭐 할 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뭐뭐 할 거다. 두 번째 의미로
그래서 Are you returning? 그래서 반납할 거니가 돼요. 반납할 거니? Are you returning? 너 먹을 거니? 그러면 Are you eating?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Are you eating? 너 갈 거니? Are you going?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알아들었어. 공항에 있는데 지금 일로 온다고. 여기서 받을 거냐고, 공항 갈 거냐고. 그러니까 너무 눈치만 보면 또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눈치로 맞출 수도 있지만 눈치를 봐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공부를 하셔야지 정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외여행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우리 김종민 씨 정말 천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눈치에만 의존해서 영어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실 텐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영어 스피킹 수업 궁금하시다면 밑에 링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